Maria plays the violin. 그래서 수민 An elephant has big ears. 예, 계속해서 Do you work 8 hours the day? 예, 계속해서 이건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계속해서 Pass me salt, please. 채점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들려. 이번에 어떻게 고친다? 더 The elephant has big ears. 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채점 정하셨습니까? 네, 세 개나 틀렸는데 뭐가 더 많았습니까? 다섯 개 중에 지금 세 개가 틀렸죠. 빨리 못 찾아내면 나한테 세개 틀린 거를 못 찾아냈으니까 딱밤 4대 맞을 겁니다. 빨리 찾아내서 뭐가 틀렸는지. 찾았습니까? 몇 번에 틀렸어? 몇 번에 틀렸어? 이번에 언인 것 같다. 나머지 두 개는 아예 못 찾았다. 또 하나 모르겠다. 또 이번에 더인 것 같다. 나머지 세 개 딱 한번 찾았어. 1번, Maria plays the violin. 마리아는 바이올린 연주한다라는 것은 악기 이름 앞에 더를 쓴다. 안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귀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특정한 코끼리가 귀 크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귀가 크다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An elephant has big ears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코끼리는 일반적인 코끼리는 귀가 큰데 어떤 특정 코끼리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커스장에 놀러 가서 아니면 뭐 동물원에 가서 어떤 코끼리를 봤는데 그 코끼리는 이상하게 귀가 작더라.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떤 특정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다 귀가 큰데 어떤 특정한 코끼리는 귀가 작더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The elephant has small ears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elephant 뒤에는 the elephant at the zoo 같은 말을 붙일 수 있겠죠. 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the elephant at the zoo. 그때 더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그때는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코끼리는 어떻게 한다고? The elephant at the zoo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더가 붙는 the elephant라고 하는 이유는 수식어가 뒤에 붙기 때문에 the elephant at the zoo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코끼리는
귀가 작더구나.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An elephant has big ears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Do you work 8 hours a day? 뭐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자, 이거 무슨 시제 질문입니까, 이거?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팩트를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너는 하루에 8시간 일하니야? 너는 그날 8시간 일했니야? 응? 자, today가 답이 되고 싶다면 이 문장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today가 답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Did you work 8 hours today? 이때 today겠죠. 이번엔 무슨 시제 질문입니까? 과거 시제죠. 너는 그날 8시간 일했었니, 이거. today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일회성인 질문이죠. 일회성 사실에 대한 거. 너 그날 8시간 일했었니? 이거죠. 근데 이 질문은 너는 하루에 8시간 일하니니까 당연히 뭐라고 되겠다? A day죠, a day. 그리고 이 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할 말이 있죠. Do you work 8 hours a day? 너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하니? 너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하니?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뭔 소리예요?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탁자 위에 있는 열쇠는 내 거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나무 밑에 있는 그게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수식어가 들어가면 이 명사가 일반적인 물체가 된다. 특정 물체가 된다. 특정한 물체가 됐죠. 다른 모든 열쇠가 다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열쇠, 지금 상황에서는 탁자 위에 있는 그 열쇠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please pass me a salt. salt가 뭔데? 소금인데 소금을 한 개, 두 개, 셀입니까? 그쵸?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please pass me. 이거 뭔 뜻이에요? 나한테 소금 좀 달란 얘기죠. 나한테 소금 좀 줘.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내 음식에 소금을 뿌리고 싶은데 소금통이 내 손이 닿지 않는 멀리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나한테 소금 좀 줘. 그쵸?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 집에 뛰어가서 집에 있는 소금통 들고 옵니까? 아니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소금통을 건네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Pass me the salt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close the door please 하고 please pass me the salt 하고 똑같은 이유로 더를 써야죠. 자, 여기에 더가 들어간 경우에 여기에 이유, 여기 다 있습니다. 왜 더를 쓰는지 각각 이유. 악기라서 더 쓴다. 그 다음에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줘서 이 물체가 특정한 어떤 물체가 됐지. 일반적인 물체가 아닌 것이 됐다. 그러니까 3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코끼리에 대한 사진인데, 일반적인 특정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코끼리가 다 귀가 큰게 아니죠. 어떤 코끼리는 뭐 기형이라서 귀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뭐야? 특정 코끼리에 대한 얘기야? 일반적인 녀석에 대한 얘기야? 일반적인 표현이죠. 일반적인 표현. 그럴 때는 언을 쓴다. 쓸수 있을 경우에, 한계일 경우에, 조건은, 언어, 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처음 일반적인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야 된다. 그리고 그 녀석이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언어 언을 쓴다. 하지만 4번은 The key on the table. 특정한 것입니다. 특정한. 이 세상의 모든 열쇠가 다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열쇠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특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lose the door please 하고 똑같은 이유로 pass me the salt. 물좀 받아줘, 소금 좀 줘, 건네줘. pass는 전달하다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a day에 대해서 이 어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었죠, 이거? 이 one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every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이거죠. One day야, every day야, every죠. every로 바꿔 쓸수 있으면 또 뭐랑 바꿔 쓸수 있었더라? per,
매일마다 8시간씩 일하십니까? 누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언에 대한 얘기를 되돌아가면, 불특정한 하나, 내 뭐뭐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B.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말하기 고쳐라. 그래서, 1번, 수민. 너무 is high in the sky. 그래서 이강.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 오케이, 성빈. 뭐라고? The girl? The girl on the bench is smart. 오케이, 수민. 뭐라고? I have a dog. The dog is very old. 오케이, 이건. Is the Is the pen under the chair yours? 오케이, 5번 해석. 아, 일단 채점부터 합시다. 채점.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죠. 5번 해석. Is the pen on the chair yours? 그렇죠. 의자 밑에 있는 그 펜은 너의 것이니 이 말이죠. The pen under the chair의 뜻은 의자 밑에 있는 펜. 수식어가 명사 뒤에 갔기 때문에 뭐가 붙은 경우? The가 붙는 경우죠.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그 다음에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그 다음에 The pen under the chair is yours. 아, is it yours죠. 아마 길어봤자 The pen under the chair는 Is it yours로? 그건 이 건이 맞아. Is it yours? Is the pen on the chair yours? Is it yours? 그건 이 거냐? 그다음에 4번. 4번에는 그러니까 5번에 더가 붙는 이유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더가 붙었다. 그다음에 5번에 여기에는 어가 붙었고 여기에 더가 붙는 이유는 왜 그렇죠? 맨 앞에는 어독이 위에는 더독이야. 앞에는 그 개가 처음 나온 게였고 처음 나왔는데 몇 마리라서 한 한 마리라서 어독이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가 얘기했던 그 개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겐 개한 마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난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다는 그 개는 매우 나이가 들었어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3번 수민, The girl on the bench is smart. 왜 the girl로 고쳐줘야 됩니까? 1, 2, 3, 4, 5 중에 몇 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더를 붙여야 됩니까? 1번,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더를 붙였어야 됩니까? 얘들 둘이 같은 이유죠. 끊어읽기하면 또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어떤 소녀,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 어떤 펜, 의자 밑에 있는 펜. 위에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이거?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도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 the dog.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The dog under the tree. The pen under the chair. The key on the table. The girl on the bench. 전부 다 똑같은 이유로 더를 붙이는 경우도 수식어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은 이유로 더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더를 붙여줘야 되는 이유? 앞뒤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다. 그 다음에 1번에 더를 붙여줘야 되는 이유? 1번에 더를 붙여줘야 되는 이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더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The sun, 또 The ocean, the sea, the sky.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도 앞에서 나왔던 뭐 the earth 앞에 안 나왔던 the earth 지구, 달, 태양.
하늘, 바다 이런 것들 더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각각 왜 관사, 어, on, 더 중에 왜 이것이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The moon is high in the sky. 달이 하늘에 높이 있습니다.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 너는 그 밴드에서 기타 연주하니? The girl on the bench. 특정 소녀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벤치에 앉아있는 그 소녀는 She is smart. I have a dog. 나에겐 개한 마리가 있는데 It is very old. 그래서 더 독을 굳이 쓸 필요 없고 앞에 암호가 동일한 뜻으로 뭘쓸수 있다? is 쓸 수도 있겠다. 뭐 굳이 수컷이라고 밝히고 싶으면 he is, she is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3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이유 더 수식어가 뒤에서 앞으로 붙는기 때문에 the pen under the chair 의자 밑에 있는 그 pen. 그다음 계속해서 토마스는 한 소녀를 좋아하는데 그 소녀는 루시다. 토마스 likes a girl. The girl is Lucy.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4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이유죠. I have a dog. The dog is very old. 하듯이 토마스 likes a girl. The girl is Lucy. The girl은 안만 길어봤자 앞에 나온 사람 여자니까 She is Lucy. 굳이 더 걸을 할 필요 없단 말이죠. Thomas likes a girl. She is Lucy. She는 a girl이 아니고 the girl. 대신 바꿔 쓸수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수민 방에 공기가 상태가 좋지 않다.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그다음에 해는 동쪽에서 뜬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채점. 채점. 다 맞다. 그러면 the air in the room. 왜 더를 써야 돼? 공기를 쓸수 공기를 셀수 없으면 더를 써야 되죠. 더럽 해야 되죠, 무조건. 아니, 저 에어를 오케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 아까 나왔던 the dog under the tree, the key on the table, the girl on the bench 하고 그 다음에 the pen under the chair 하고 똑같은 이유로 the air in this room. 아까 위에 설명할 때뭐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이 경우죠.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The girl, the air in this room. 방 안에 있는 공기, 특정한 공기. 이 세상의 모든 공기가 상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공기에 대해서. 왜 특정해졌어? 무슨 어가 있기 때문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해졌죠. 특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It is not good.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the sun, 뭐, the east 이런 것들. 인디 동쪽에서 뜬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이강 하늘이 매우 맑다. The sky is very clear. 네, 그다음에 성빈 제시는 나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한다. Plays the piano me. 수민 채점. 맞았죠? The sky 때문에, sky 때문에 더 맞죠? 그 다음에, 악기, 피아노기 때문에, the piano 하고 있다. Plays the piano 라고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새롭게 하게 됐나? 아, 수식어가 뒤로 갈때뭘 써야 되고 새롭게 안 됐다. 다른 건안 됐다. 또, 무슨 새롭게 안 됐냐. 또, 무슨 새롭게 안 됐냐. 소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다면 워크북에 있는 15도 이제 숙제입니다. 알죠?
노크북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알죠, 뒤쪽에. 다음 계속해서 16. 이번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A.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 쓰라. Jimmy plays the tennis with his friends. 에서. 오케이. 그래서 수민, 어떻게 해야 되겠다?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s. 이렇게 고쳐야 된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성빈. Do you have a lunch at home? 에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어를 빼서 Do you have lunch at home? 해야 된다? 오케이, 이강. He goes to the bed at 11 o'clock. 에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Goes to bed 해야 된다. He goes to bed at 11 o'clock. 해야 된다. 다음 수민. My father goes to work by the subway. 에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오케이, 뭐 어떻게 된다? 도를 빼준다. By subway 해야 된다. My father goes to work by subway. 다음에 성빈. I don't go to the school on foo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를 뺀다. I don't go to school on foot 해야 된다. 이건 My favorite subject is the English 해서 is English 도를 빼줘야 된다. 그럼 6번 도가 생략된 이유? 저게 English가 그 뭐지? 그거 문자가 그거라서 문자라서 문자에는 뭘 쓰지 않는다? 문자에는 do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나요? 여기에 6번에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뭐 누가 때립니까? English가 뭐기 때문에? 과목명이기 때문이죠, 과목명. 위에 보면, 과목명에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I like the Korean이야. I like Korean이야. 난 국어가 좋아. I like Korean. 해야 된단 말이죠. 과목명에 관사 쓰지 않는다.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I don't go to school on foot. 에서, 성빈. 왜 I don't go to school on foot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이 뭐다? 이 해석하면 나는 걸어서 학교 다니지 않는다죠. 나 학교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걸어서는? 나는 학교까지 안 걸어갑니다. 나는 학교까지. 근데 내가 학교 가는 이유가 뭐 하러 간단다? 공부하러 간단 말이죠. 공부하러 가는데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다. 오케이. 3번하고 다 똑같은 이유죠. 아니, 5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이유죠. He goes to bed. 그가 뭐 하러 간다? 자러 간다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근데 don't 가니까 안 간. 걸어서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갑니다. I go to school by car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번 do you have lunch? Have lunch. 하루에 밥 먹었니? 아침 먹었니?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나 더를 쓰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번 운동 종목은 더를 싫어한다. 그래 놓고 이렇게 놓고 잠깐만요. 'I watched the tennis match on TV.' 여기서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틀린 부분을 고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얘를 치워야 됩니다. 이럽니다. 'I watched the tennis match on TV.' 근데 여기서 더를 치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긴 더가 있어야죠. 왜 그렇죠? 그렇죠. 테니스 매치가 뭔데? 테니스 시합이죠. 이 문장의 뜻이 뭐야? 나는 그 테니스 시합을 TV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그렇지. 시합 때문에 온 거죠, 시합. 그 시합을 봤다, 이 말이야. 그 시합을 봤다. 내가 어떤 특정한 시합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운동 종목 앞에 뭐가 무조건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합, 그 테니스를 봤다는 게 아니고 그 테니스 시합을 봤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뭐 악기 앞에 무조건 더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종목 앞에는 아무것도 써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이 문장 보고 또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 있어. I bought a piano. 문장 틀렸죠? 악기 앞에 뭘 써야 됩니까? 더를 써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쵸? 여기 어 쓰면 안 되죠. 어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문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쵸? 내가 피아노 한대 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다 이런 표현일 때는 더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악기 앞엔 더를 써야 되고 운동 앞에는 더를 써나 더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축구하다 이런 표현일 때는 play soccer, 피아노 연주하다 이런 표현일 때는 play the piano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운동 앞엔 아무것도 쓰면 안 돼, 뭐 악기 앞엔 더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짐은 테니스를 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짐은 테니스 친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때는 짐 플레이즈 테니스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테니스 앞에 더가 못 온다는 아닙니다. 테니스 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라는 표현을 성빈 어떻게 하면 될까? Let's have dinner together.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디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라는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라는 표현을, 수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요. 뭐? Sarah goes to church every Sunday. 계속해서 박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어디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음악을 뭐 한다 가르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미스터 팍 가르치다를 모른다. 가르치다 몰라? 어떻게 전하는지. 가르치다가 영어 뭔데? 아. 너 도대체 요새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 거냐? 미스터 박, 티치즈, 뮤직, at a high school. 미스터 박, teaches music at a high school. 이렇게 맞아? 오케이. 그다음 그녀는 기차를 타고, 어떻게 기차 타고, 무엇을이네요, 무엇을, 누구를, 그녀의 할머니 뭐 한다, 방문한다. 오케이. 성빈 by train. She visits her grandmother by train. She goes to her grandmother by train. 그래서 이강, 나는 방과 후에 남동생과, 어떻게 남동생과, 무엇을, 농구를 뭐 한다. 난 농구한다. 아이 after school with my brother play basketb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fter school with my brother play basketball. 그거? 나는 I 방과 후에 play basketball 맞아?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after school. 오케이. 그 다음 수진이는 언제 방학 동안, 언제 늦게 뭐 한다, 자러 간다. 그래서 시민, 아니 시민이란다, 수민, 수진. 수진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이렇게 맞아?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성빈,
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니? 뒤에 go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오케이.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이죠? 채점 다 맞았죠, 그쵸? 다 맞았죠, 그쵸? 다 맞았죠, 그쵸? 다 맞았죠? 다 맞았죠라고 얘기했는데 끄덕끄덕 한 사람들은 나한테 딱 맞으면 되는 거죠, 그쵸? 한개 틀렸잖아요. 빨리 찾아내. 다 찾았죠? 괜찮습니까? Let's have dinner together. Sarah goes to church every Sunday. Mr. Park teaches music at a high school. She visits her grandmother by train. I play basketball with my brother after school. Susan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Do you go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몇 번이 틀렸어? 몇 번? 3번이 틀렸죠. 그쵸? 딴게 어딨어? 괜찮아. Bob teaches music. 됐습니까? He teaches music. 자, 그럼 각각 문제를 출제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1번 문제 왜 나왔어요? Let's have dinner together. 라는 건왜 작문시켰습니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dinner 때문에 했죠? 그렇죠. 관사 안 쓴다는 거. 왜 식사 명칭? Breakfast, dinner. 저녁 식사, dinner, 그쵸? 그 다음에, 뭐, 저녁 식사, dinner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였더라? supper, 이것도 저녁 식사였죠. have supper, 저녁 먹다. have dinner, 저녁 먹다. 알고 있어서 역시 이 강의는 안 적죠. 귀찮죠? 저뭐 하러 적습니까? 머릿속에 다 넣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2번하고 똑같은 이유, 2번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 go to church, 그 다음에 after school, 그 다음에 go to bed. 이세 개가 같은 이유죠. go to church, 그 다음에 after school, 그 다음에 go to bed. 예. 그래서 교회에 뭐 하러 가요? 사라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숙제하러 갑니까? 그렇죠? 뭐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에 오는 대로 쓰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school 언제? 방과 후에죠. after the school은 뭔 뜻이에요? after the school. after the school이란 표현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after the school의 뜻은 그 학교 뒤에죠. 그 학교 뒤에. 그러니까 behind the school하고 같은 뜻이죠. behind the school. 그 학교 뒤에. after the school. 그 학교 뒤에. After school은 수업이 끝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After the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이거. 어디에? 학교 뒤에. After sch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수민,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학교 마친 후에. 그니까? 그래서 무조건 after school만 존재한다가 아니란 말이야. after the school, after a school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걔들은 어떤 물체 뒤에 라는 뜻으로 학교 뒤에 사는 뭐 학교 뒤로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쵸? 그다음 나머지 애들 살펴보면 teaches music, music 뭐기 때문에 관용명이죠. 아까 English, Korean, KUPE 이런 것들처럼 과음용에 돈을 안 쓴다. 그 다음에 운송수단, by train. 근데 by train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기차 타고 가 by train 말고 뭐도 있었더라? 뭐도 있었더라? on a train. 이때는 관사를 써야 되죠. 기차 타고 by train, on a train. 차 타고는 뭐였어? by car 하고 같은 걸. In a car. 걸어서는 뭐였더라? On foot이었죠. On foot. 걸어서 on foot. 이런 거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5번에 아까 after school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종목이죠. 운동 종목을 한다. 농구한다. 이런 표현인 경우에 play basketball. 그 다음에 go to school. 아참 7번도 참 빡세었네. 7번도 똑같이 학교 다니니. 그래서 2번, 5번, 6번, 7번. Go to church, after school, go to bed, go to school.
어떤 물체가 물체의 용도로 사용되는 내용일 때,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라는 뜻일 때, 침대에 자러 간다 라는 뜻일 때,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 라는 뜻일 땐 더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칼질하기. 칼질해줘. 누구는? My 내 친구들은 언제? friend. 월요일 날. 뭐 한다? 야구한다. 내 친구들은 야구한다. My friends Play baseball. play baseball. Oh. 빨리 빨리 좀 하자. 시간 없다. On Monday. 뭐 하는데? 월요일 날, on Monday야. 몰라서 말하다. On Monday. My friends play best baseball on Monday. 뭐 선생님 대충 써도 뭐 friends나 baseball on Monday 스펠링 다 아시죠? My friends, they play baseball on Monday. 그녀는 어떻게 자전거 타고 뭐 한다? 학교 간다. 그래서 수민, 그녀는 학교 간다. She goes to school. 자전거 타고. By bike 하면 되겠죠. By bike 같은 표현은 on a bike겠죠. Bike 자전거 타고서 on a bike, by bike. 자, 그다음 계속해서 텔. 그래서 워크북 뒤에 나온 워크북 15도 잘 해주시고, 아 16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 17.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there are many cows in the field. 필드가 뭐였더라? 들판에는 많은 암소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들판에는 암소가 많아요. There are many cows in the field. 그럼 계속해서 2강. Are there many pens in your pencil case? 계속해서 수민. There is a co 아, 참. There is a coin on the box. 그래서 수민. There isn't any water in the glass. 예, 이건. There are no TV in his house. Is there no TV in this in his house? 오케이, 오케이. 채점. 몇 번? 한 번에. There is coins in the box.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채점. 한 번에 코인이다. 오케이, 코인즈인 이유. 오케이, 코인 이유. 이지였어. 코인이 뭔데? 동전.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there is a coin, there is coins는 동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상자 위에 동전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동전 둘이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동전은 셀수 있어, 없어? 동전 셀수 있죠. 동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there is a coin, 동전이 한개 있다. 여기에 is가 나왔으니까 단수가 있어야 돼, 복수가 있어야 돼. 단수가 있어야 되죠. There is a coin,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상자 위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발음에 고쳐라.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죠.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그 다음에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그 다음에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coffee.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coffee.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
그러면 2강 1번 왜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야? Yeah, now the core is the cooking and cooking and art. 예, 일단 뭔 뜻인데? 한국에는 네 가지의 계절이 있다.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 개. 예, four seasons. 복수도 복수. But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here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이지? 무슨 뜻인데? 그래서 샌드위치들이 있습니까? 한 개가 있냐고 묻는 거야? 여러 개가 있냐고 묻는 거야? 여러 개가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들이 있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Where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coffee야? 뭔 소리야? There isn't much sugar in the coffee는 뭔 소리야? 설탕, 커피 안에는 많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죠? 그럼 much sugar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는 게 있다. 근데 여기는 not 있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수 없는 것은 단수 취급하니까 there isn't much sugar. 설탕이 많지 않습니다. 그 커피 안에는. 그 다음에 왜 watches야? 왜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야? Okay, here, all of these also, here, down, and then, and then. 물론 are가 있기 때문에 뭐다 복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some 뒤에는 이런 얘기도 했죠. some 뒤에는 some money 이런 거안 되죠. some monies 해야 되죠, 그렇죠? 그쵸? 또 정리합니다. some 뒤에는 셀수 있는 것에 뭐? 복수이거나 셀수 없는 명사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watch가 무슨 뜻이야? 손목시계죠, 손목시계. 그러면 손목시계라는 녀석은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셀수 있는 명사죠. 그럼 셀수 있는 명사라면 당연히 some 뒤에는 무슨 형태로 와야만 한다? 복수형으로 와야만 한다. are가 굳이 are가 있는 것도 watches가 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some 뒤에 watch가 오고 싶으면 some watch 안 되단 말이야. some book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some book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some books밖에 안 된단 말이죠. some money 돼안 돼? 된단 말이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으니까 약간의 돈 some money 몇 권의 책 some book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호텔에는 음식점이 없다라는 표현을 얘가 이거 하고 싶다. 그렇다면 성빈 There isn't a restaurant in this hotel. 그 다음 놀이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니? 하고 싶으면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park? 다음, 수민, 책상 위에 책이 많다.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다음, 이강, 이 주변에 서점이 있나요?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그쵸? 다 맞았죠. There is no restaurant. 식당이 없다. Are there many people? 사람들 많니? In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There are many books. 책이 많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Around here하고 같은 표현은 near here가 있죠. 이 근처에, 이 주변에. Around here, near 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당신에게 온 편지 한 통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There is a letter for you. 수민, there is a letter for you. 맞아, 틀려? 어? 모르겠다. There is a letter for you.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어? 틀리겠어? 뭐? 맞죠? There is a letter. 편지가 있다. 어떤 for you. 너를 위해 온. 난이 관광, 이 마을에 관광객이 많습니까? 수민? Are there many tourists in this town? 맞아, 틀려, 이건. 맞죠? Are there many tourists? 관광객이 많습니까? Are there many tourists 어디에? In this town? 이 마을에. 다음 계속해서. 네, 일주일에 며칠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맞아, 틀려. 응? 맞죠? How many days? 며칠이나 are there? 있니? 어디 속에? In a week. 이 숙제 안 해왔어? 몰라서 안 했어? How many days? 며칠이나 있니? 있다, 있니? 있다, 있니? Are there? There are. 한 개가 있는 거야 물어봐요? 여러 개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냐고 묻는 거죠.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강.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에 대한 대답. There are seven days. 7일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How many days are there? There are seven days. Seve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죠. 그래서 예, 앞으로 통째로 날아가죠. 며칠이나 how many days 묻는 문자니까 are there.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일주일 속에 며칠 있습니까? There are seven days. 네, 그다음 계속해서 이가 하루는 몇 시간이니? 공부 더럽게 안 하네. 오케이, 수민. 몇 시간이 있니? 라고 묻는 거지. How many hours가 are there? 있니? 뭐 속에? In a day. 하루 속에. How many hours are there in a day? How many hours? 몇 시간이 있니? In a day. 하루 속에. 이강, 여기에 대한 대답. 24 hours. 24시간이 있다. 그래서 24. How many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many hours are there in a day? 됐습니까?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How many hours are there in a day? 하루는 몇 시간이니? There are 24 hours. 24시간이야. Okay. 이렇게 해서 본책에 있는 것들 끝이 났고요. 우리가 15부터 풀이를 했죠? 14까지는 해왔죠?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에 다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데 규칙 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이 같은 경우에 법칙은 명사 플러스 뭐 하면 됩니까? S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토이의 복수형은 뭐다? 토이즈.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glass. 그래서 쓰 소리 끝났으니까 명사 플러스 뭐 하면 된다? ES 하면 된다. 쓰 외에 뭐가 있었더라? 쓰, 즈, 쉬, 취. 그래서 쓰 소리 나는 글자는 S나 X. 즈 소리 나는 글자는 S나 X. 쉬 소리는 SH. CH는 취 소리. 이렇게 난다. 됐습니까? glass니까, glass의 복수형은 뭐다? glasses. 토마토, 토마토. 그래서 여기 O로 끝나는 건두 개로 가르쳐 줬습니다. O로 끝나는 거 어떤 O랑 어떤 O가 있었더라? 그렇죠. 모음 플러스 O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O가 있었습니다. 자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음,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얘기하는 거. 모음은 영어의 모음 뭐다? 아, 에, 이, 오, 우. 그 다음에 빠진 게, 에, 이런 것도 있었죠. 아, 에, 이, 오, 우, 에, 이런 것들이 모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뭘 들었느냐? videos를 얘기했죠. videos. 비디오들. 그 다음에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은 tomatoes, potatoes,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오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뭐 하면 되겠다? yes, 하고 토마토의 복수형은 토마토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city입니다. 1번하고 4번을 비교해야 되겠죠. 1번하고 4번 공통점은 뭡니까? 둘다 y로 끝나는데 1번의 y는 아, 에, 이, 오, 우. 무슨 음? 모음. 아, 에, 이, 오. 그 다음에 y는 s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는 y를 뭐로 한 다음에 i로 고친 다음에 es. 그래서 도시들 하고 싶으면 cities 하면 되겠다. 다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규칙적인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규칙이 혹시 있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규칙이 혹시 있나요? 그건 규칙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예외라고 봐야겠죠. 뭐 어제 나온 김에 그럼 얘기하면 피아노즈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포토즈. 그다음에 자동차들 오토즈. 이런 것들은 원래 오 자음 y 아니 자음 오 자음 오 자음 오 es인데 얘들은 그렇지 않다. 규칙에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F나 FE로 끝나는 경우에 대한 표가 빠져있죠. 5번 해서, 그래서 안에는 뭐예요? wife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FE를 뭐한 다음에 VES로 바꾼다. 그래서 wife의 복수형은 뭐였어? Y, V다. 됐습니까? 또 빠진 게 있나요? 규칙 변화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발음이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they sold all the pianos 해야겠죠. 그들은 뭐 했대요? 샀다. 아, 샀어요 이게. 그러면 bought는 실직행이네요. 오케이. 그들은 팔았다. 뭘 팔았답니까? 모든 피아노를. 그들은 모든 피아노를 다 팔았다. 그러니까 얘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They sold all the pianos. 그 다음에 put the
dishes로 끝났으니까 뭐 하면 되겠다? Yes, 하면 되겠다. On the table. 접시를 탁자 위에 올려두시오. 두세요. Put the dishes on the table. In autumn. 언제? Autumn. In autumn이 뭔 뜻이에요? 가을에 좀 가을에. In autumn. Autumn은 뭐 같은 말입니까? Fall. Fall 맞죠? In fall. In autumn.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네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한다는 표현 어떻게 되겠다? Leaves turn yellow. Leaf라는 단수명사 F로 끝나면 F를 V로 바꿔준다. Leaves. 그러면 Leaves는 이런 Leaves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Leaf의 3인칭 단수형이죠. 얘하고 얘하고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All the houses 하고 싶으면 여기다 S를 써야 되겠고. 뭔 소리예요? All the houses look the same의 뜻은 swim. 뭔 소리죠? 그렇죠? 모든 집들이 똑같아 보인다죠?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똑같아 보여요.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They sold all the pianos. Put the dishes on the table. In autumn, leaves turn yellow. All the houses look the same. 그럼 2번. 발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난 사진 많이 찍었다죠? 그쵸? 그래서 I took lots of photo. ES에요? S에요? 당연히 S죠. 아까 했죠. 피아노, 포토, 오토는 S만 쓴다. 그 다음에 they usually eat, 그들은 보통 감자 먹는다. They usually eat potato. ES에요? S에요? 얘는 규칙이죠. 규칙대로 간다. They usually eat potatoes for dinner. 그래서 they usually eat potatoes for dinner가 뭔 소리예요? 성빈? 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저녁 식사로서 감자를 먹는다. They usually eat potatoes for dinner. 다음 계속해서 They sell many delicious candies. Okay, CANDIES죠. 그래서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They sell many delicious candy. 그들은 많은 맛있는 캔디를 뭐한다? 판다. 팔았다도 아니고 Sell, sold, sold죠. 그러면 There are lots of wool woods at the zoo. 그 동물원에는 많은 늑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Wolf, woods.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의 주어를 괄호 안에 단어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This is your book. 이것은 네 책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수민 These are your books. 맞아요? These are your books. 다음에 He is an honest boy.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네요.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이강 They are honest boys. They are honest boys. 이게 맞아? 오케이, 그 다음. That is a heavy box. 저것은 무거운 상자야를 those로 바꾸면 Those are heavy boxes. 맞아? 아니야. 뭔데? 도즈가 뭐야? 안 속네. 재미없다. 도즈의 heavy box이 틀렸다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She is a cute baby. 그녀는 귀여운 아기입니다. 를 데이로 바꾸면 They are cute babies. 그래서 여기에 these랑 are랑 books, they랑 are랑 boys, those랑 are랑 boxes, they랑 are랑 babi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거. 일치죠.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 규칙 변화.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가 올 수도 있겠네. 뒤에 거를 붙여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워머 이번엔 불규칙 변화입니다. 워머의 복수형이 뭐라고? 그렇죠, 위민. 그러니까 워먼, 위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child의 복수형은 뭐? children. 다 아시죠? child, children. 그리고 아이의 발음 문제도 많이 나온다 했어. 여기에 아이는 아이 소리 납니다. child죠. child가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 아이는 이 소리 납니다. children이죠. children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우스의 복수형은 뭐야? mice죠. mice. mouse, mice. 그 다음 fish의 복수형은? fish인 거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따구지 타는 녀석은 이외에도 뭐가 모두 있고 deer랑 sheep도 있죠. deer, sheep 이외에도 또 모두 있었더라. Japanese 또 모두 있었더라. Chinese 일본인들 중국인들 할 때도 S를 붙여 쓰지 않는 한 명은 한 명의 일본인은 뭐라 그랬어? A Japanese겠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뭐다? Japanese 하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중국인 한 명은 뭐라고 할 건데? A Chinese라고 할 건데 중국인들 하고 싶으면 어만 빼면 이게 S를 붙이지 않는 복수형이다. S를 여기다 또 쓰면 S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쓰나 봐요. 됐습니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수민. 브러쉬 유어 티스 3 타임즈 어 데이. 이 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 타임즈에 왜 S가 붙었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브러쉬 유어 티스 3 타임즈 어 데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had 5 sheep. 오케이. 5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라는 것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강 My left foot hurts. my left foot hurts. 오케이. 그래서 왜 핏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핏이 하면 안 되는지. my left feet hurts가 아니고 왜 left foot hurts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Hello,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ime은 원래 못 세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 times지? 오케이. three times가 뭔 뜻이길래? 세 번. 여기에 a day에서 a는 뭐로 바꿔 쓸수 있지? every. 그렇죠. 매일마다란 뜻이죠. every나 또는 뭐? per로 바꿔 쓸수 있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했습니다. Brush your teeth. 양치질 하세요. Three times a day. 매일마다 세 번씩. 그 다음 계속해서 5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맞아.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쵸? Does he have? 도대체 얼마나 까먹은 거냐? 응? How many sheep does he have? 그는 양몇 마리나 갖고 있습니까? How many sheep does he have? He has 5 sheep. 그 다음에 왜 fish 안 돼? 네, 왼발 몇 개? 한 개죠. 내 왼발들 하면 발이 왼쪽에 발이 두개 달려 있으면 괴물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발은 몇 개니까 단수니까 my left foot, my left foot 안만 길어봤자 데이야, 이시야? 이시니까 여기에 hurt라는 하다시 s가 붙어 있는 거죠. 내 왼발이 아프다. My left foot hur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수민,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성빈. The old men are my grandfathers. 오케이, 3번. He caught all the mice in town.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did he hold in his hands?
있습니다. He called all the mice in the town. In town에서는 what did he hold in his hands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4번 수민. The two oxen were fighting. Okay. 그래서 the two oxen were fighting이 뭔 소리지?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뭐뭐 하고 있는 중, 과거 진행형. 황소는 ox인데, 복수형은 oxen이다. 여러분들 새로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ox, oxen. 그쵸? 그 다음에, he called all the mice in town이 뭔 소리야? He called all the mice. 그는 생쥐 몽땅 다 잡았다. 어디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래서, what did he hold in his hands? Thing 탈라. What did he hold in his hand?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군데? 누구야? 마을에 있는 생쥐를 몽땅 다 잡은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잖아. 누구지? The man playing playing the flute. 맞습니까? 뭐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들고 있었다? What did he hold in his hand? He held a flute. 맞습니까? 피리를 들고 있었죠. 다음에 the old man were the old man are my grandfathers. 어, 이상하지 않아? 이 문장. The old man are my grandfathers. 그 늙은 남자들은 나의 할아버지들이 언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둘이지? 여럿이지? 어떻게? 그렇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같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다음에 some geese are running to the river. some 뒤에는 자, 모두가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거위는 셀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와야지 된다. 뭐, they are running to the river.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나의 삼촌은 무엇을? 20마리의 거위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의 삼촌은 가지고 계신다. My uncle has 무엇을? 20 뭐예요? Geese. 그렇죠. My uncle has 20 geese. 20이라는 질문 대답하고 뭐 이거 할까? 안 해도 되지? 그렇죠. 다 아니까. 그렇지. My uncle has 20 geese. 다음 누가? 많은 한국인들이 어디를이야? 무엇을이야? 영어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한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합니다. Many Chinese가 비지턴다.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Many Chinese visit Korea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의 치아는 매우 깨끗하다. Your teeth is very clean. Your teeth is very clean. 자, 계속해서 성빈. 많은 물고기들이 연못안에 있다. 뭐뭐가 있답니다. 이거 뭐뭐가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점. 수민, 채점. 다 맞았죠? My uncle had 20 geese. Many Chinese visit Korea. Your teeth is very clean.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틀림. 3번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즈가 아니고 R다? 왜? 데이아 클린이야, 이디즈 클린이야? 내용상? 키스는 단수야, 복수야? 응? 키스는 단수야, 복수야? 이 생각은 3번 티시 부치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이브가 아니고 말했어요. 그렇죠. 3번 이거 누가 풀었어 아까? 제가 아, 네가 풀었어? 왜 그랬어? 아까 표시를 써가지고 그랬어? 치아 한 개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개만 막 닦았나? 어? 한 개만 뭐 미백 받았나? 당연히 they are very clean이지 뭐 it is very clean 할 일이 있습니까? 뭐, 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강이 너 엄마가 이강이 너 가서 양치질하고 와 그러면 어금니만 닦습니까? 어? 혹시 또 그러는 거 아니야? they are very clean 해야 될 자리죠. teeth는 tooth의 복수여 이거 the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당연히 are very clean 해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 my uncle he has 20 kids. 구스는 기즈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왜 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거 왜 냈습니까? 차이니즈는 누구처럼? 재패니즈 또? 재패니즈 그런 건 없고요. 피쉬 또? 디어 또? 쉽처럼 단복수 형태가 같다 때문에 내고 3번 왜 냈어? 오케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죠. 투스의 복수형은 티스인데, 티스를 주어로 사용했을 때, 비동사는 당연히 뭐로 받아야 된다? R로 받아야 된다. 그럼 4번 왜 했어? 4번 몇 번하고 똑같은 이유야? 4번하고 똑같은 문제 뭐야? 2번이죠. 단복수 형태가 같은 거. 됐습니까?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이 표현을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를 표현 어떻게 돼?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Many fish are 어디에? In the pond.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둘다 답이 될수 있겠어요. Many fish are in the pond.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4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였네. 다 알고 있었다. 틀린 거 같은데. 그건 뭘 파고 나중에 이제 시험 칠때뭘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강인 시험 칠때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제대로 풀지 그걸 안 해? 아니 틀린데 헷갈려서 헷갈렸다. 그러면 헷갈렸는 건 실수했다는 얘기네, 그치? 또 풀리는 호동하고 화동까지 풀리는 느낌 좀 그쵸? 잘 들었죠? 없어? 없어? 다 알고 있던 거.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복과수트야.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으면 X 표시하고 셀수 있는 녀석은 복수형 써라 라는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그렇죠. 문장 속에 넣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문장 속에 넣어놓고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래 일반적인 뜻으로 스노우가 무슨 뜻일 때 눈이란 뜻일 때 워러가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 러브가 무슨 뜻일 때
사랑이라 뜻일 때, 벤치가 뭐 뜻일 때? 의자. 긴 의자라 뜻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snow 눈은 셀 수? 없고 water 물은 셀 수? 없어. love 사랑은 셀 수? 없어. 없고 벤치 긴 의자는 셀 수? 있어. 있으면 긴 의자들은 뭐다? 벤치. 치즈 우리 났으니까 ES 하면 되겠다. 벤치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셀 수 없는 게 3개 나왔는데 스노우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는 게 몇 번이지? 주민? 2번이죠. 둘 다 무슨 명사다? 무슨 명사다? 일종 명사. 그럼 얘는 무슨 명사라서 못 센다? 그렇죠.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못 센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뭐로도 물질 명사인데요? 그 다음 비틀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예, 네, 그래서 선배님, I have a good news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I have good news, no?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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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he lives in a Seoul. 수민 She lives in Seoul.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We have snows in August here는? We have snow in August. We have snow in August. 이렇게? 그 다음에 I don't drink juicy는? S를 없애? 오케이. 그래서 이강 3점? 맞아요. 나왔습니까? 오케이. 1번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I have... 아이 해버 굿 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뉴스는 무슨 뜻입니까? 뉴스. 그렇죠. 뉴스 소식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명사의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냥 X로 끝나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습니까? The news are shocking이야. The news is shocking이야. The news is shocking. 단수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전부 다 뭐 어를 없애거나 또는 s를 없앱니다. 뭐 1, 2, 3, 4의 문법점은 어를 없애거나 s를 없앴는데요. 네. 1번에 어를 없앤 이유, 어를 못 쓰는 이유는 뉴스가 무슨 명사라서 그렇죠? 물질이다. 아니, 추상 명사. 뉴스는 소식인데 물질입니까?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까? 뉴스는 무슨 명사입니까? 뉴스는 무슨 명사죠? 뉴스는 무슨 명사다? 추상 명사죠. 추상 명사. 러브처럼, 호프처럼, 피스처럼, 평화, 희망, 슬픔, 행복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는 명사가 2, 3, 4 중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는 명사가 2, 3, 4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네. 추상 명사가 하나도 없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무슨 명사야? 고유명사. 그럼 고유명사라서 못 세는 거죠? 3번은? 물질명사. 이건 물질명사라서 못 세죠? 그 다음에 4번은? 물질명사. 물질명사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Just snow, water, paper, glass 이런 것들 물질 명사죠. Sugar, salt 이런 것들.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s hair is short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빈 no news is good news 해야 되고 수민 Love make a happy hom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강 Money don't buy happiness. 오케이. 그래서 수민 채점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두 개나 틀렸는데 뭔 소리 들어가고 있나? My sister's hair is short. No news is good news. Love make a happy home. Money don't buy happiness. 오케이, 그 성빈 몇 번 틀렸어요? 수민 몇 번 틀렸어요? 이강 몇 번 틀렸어요?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틀렸죠. Love makes a happy home이죠. Love makes a happy home. Money doesn't buy happiness. 오케이, 수민, 왜 love makes a happy home이야? 왜 love makes a happy home 하면 왜 안 된대? 왜 안 될까? 사랑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다 이러면죠. 그렇죠. 사랑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오케이, love, 사랑, 셀 수? 없어요. 사랑 한 개, 사랑 두 개 셀 수 있습니까? love 무슨 명사야? 추상 마음속에만 있죠.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it makes a happy home이야? it makes a happy home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it makes a happy home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ney doesn't buy happiness. 일단 뭔 소리야? money doesn't buy happiness.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단 얘기죠. money 무슨 뜻이야? 돈. 돈이고 무슨 명사야? 추상명사. 물질명사죠? 그렇죠? 추상명사라고 볼 수 있으면 약간 걸쳐 있으니까. 어쨌든 추상명사든 물질명사든 셀 수? 없어요. 없으니까 money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don't buy야, it doesn't buy야. it doesn't buy. it doesn't buy 당연히. it makes a happy home. it doesn't buy happiness. 그러니까 no news, no news. 각각 2번, 3번, 4번은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속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 속담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어떤 긴 글을 읽게 만들고 이 글과 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속담의 뜻을 알아야지 고를 수도 있겠죠. No news is good news가 뭔 소리야?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죠. 예,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떤 사람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갔다. 집에 전화 한 통 안 오면. 그렇죠. 나 예를 들어서 형이 막 걱정을 막 하고 있어. 아, 동생 어떻게 돼서 왜 연락도 없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런다? 소식이 소식이다. 그런 상황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love makes a happy home은 뭔 소린지 알겠죠? 그렇죠. 뭐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이죠. 그다음에 money doesn't buy happiness는 뭔 소리겠어? 일단 그렇죠.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게 쓰겠죠. 돈으로 할 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나? 다음에 계속해서 칼디락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에 이 장문은 왜 시킬까? 어떤 단어 때문에 시킬까? 평화라는 단어 때문에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토요일 날 수영하러 간다. 토요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뭐랑 뭐, 물이랑 설탕이란 말 때문에 장문을 해보고, 그에게 돈은 무척 중요하다. 뭐 때문에 장문을 해보겠어요? 돈 때문에 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We live. 평화의 시대 속에. In a time of peace. 그래서 평화의 시대, time of peace, time of peace. 중요한 표현이죠. 전쟁의 시대, time of wage of war 하면 되겠죠. peace에 반대말은
world죠. 전 세계죠. We live in a time of peace. We don't live in a time of war. 그래서 peace는 평화란 뜻이고 무슨 명사기 때문에 추상 명사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어를 쓸 수는 없다. 뭐 상황에 따라서 더를 쓸 수는 있지만 뭐 그 평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1980년부터 90년까지 지속된 그 평화 이럴 때는 더 peace 할 수 있습니다. 더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없었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얘기일 때 더를 쓸 수 있다. 자, 우린 수영 간다. I go. 아 미안, 나는 수영 간다. I go swimming. 토요일 날. On Saturday. 그래서 S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S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대문자로 써야 된다. 마치 뭐 취급한다. 요일 이름은 뭐 취급한다. 고유명사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외에도 월 이름도 고유명사 취급하죠. January, Februar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네요.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Put lots of sugar. 어디다가? In the water. 그 물 속에. 다음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Money is very important to him. 그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은행에 있는 그 돈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있는 그 돈 수민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 money in the ban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돈은 왜 들어갔지 이번엔?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더를 써야 되겠다. 더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13번. 물질명사의 수양 표현. 수민,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예, 그 다음에 물 한 병 이강. A glass of water. 예, 그 다음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예, 그 다음에 이강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수민 채점 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딱밥 맞는 거죠. 딱밥 맞기 싫으면 얼른 틀린 거 찾아내세요. 딱밥 때리려면 때려놔. 틀린 거 발견했지? 못했어. 발견했어? 뭐 말하고 싶은 표정인데? 수민, 고칠 준비됐어? 딱밥 맞을 준비됐어? 이번엔 세게 때린다. 니 맘대로 해라.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다.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렇죠. A bottle of water죠.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이라는데 웬 글래스야. 물 한 잔이 아니고 물 한 병입니다. A glass of water. 자, 선생님이 선생님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와인 한 병은 뭐야? A bottle of wine. 근데 무조건 와인은 bottle 하고만 써야 되는 거야? 어? 와인 한 잔은 뭐야? A glass of wine. A glass of beer. 맥주 한 잔. 무조건 와인이 바를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어? 무조건 와인을 워터를 세는 단위가 바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글래스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커피 한 병.
A bottle of coffee.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빵 한 조각이란 표현이란 같은 것도 있어. 빵 한 조각은 모두 가능하고 a piece of bread도 되고 a slice of bread, a loaf of bread나 어 만약에 칼로 자른 한 조각이면 a slice of bread 이런 것 이런 단위들을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빵 한 loaf는 무슨 뜻? 덩어리 뭐 이런 뜻입니다. 뭐 피스나 러프나 같은 뜻이 결국 빵 한 조각이나 빵 한 덩어리나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빵 두 덩어리 러프를 써서 복수형은 빵 두 덩어리는 뭐라 했더라? 투 러프스, 러프스 그렇죠. 소설을 끝났으니까 two loaves of bread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2학기 때는 중간기말고사 안 치니까 뭐 공부 대충 해도 되겠죠? 그쵸? 아니야? 왜? 이제 이게 안 들어간 대신에 이게 이제 2학기 그거는 뭐지? 평가랑 필수 행동이나 뭐 반응평가고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 어,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2학년 때 수준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도 다 똑똑하네. 문법은 전에 거 모르면 다음 거도 모른다 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수민, 난 뭐가 필요하대? 1번. 그래서 나는 설탕 한 스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싶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I need a spoon of sug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뭐 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녀는 우유를 마신다. 우유 한잔 마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she drinks a glass of milk. She drinks a glass of milk.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뭔 소리야? 나한테 빵 한 조각만 달라는 얘기입니까? 오케이. 그럼 나한테 빵 한 조각만 달라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Please give me a slice of bread.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수민, 뭔 소리 하는 거야? 종이 한 장 갖다 달란 얘기죠? 종이 한 장. 종이는 종이인데 어떤 종이? 하얀. 이게 화이트로 보이십니까? 깨끗한 종이. 이게 화이트로 보이십니까? 나한테 종이 한 장 갖다 달라. 종이는 종인데 뭐 하기 위한 글씨를 쓰기 위한 말이죠. 글씨 쓸 종이 좀 갖다 줘. 이거 이런 거 보고 2D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2부정사. 2부정사는 명사처럼도 되고 형용사처럼도 되고 일단 내가 이 뜻이 될 수 있죠.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러면 수빈, 여기 내가 이 뜻 중에 뭔 뜻이지? 쓰기 위한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로 쓰였죠? 이걸 보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글씨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글씨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쓰다가 뭐야? 쓰다. Right. 쓰기 위한. To write. 쓸 종이. Paper to write.
오케이. 여기서 페이퍼 좀 많이 가면 돼, 안 돼? 쓰다, write, 쓰기 위한, to write, 쓰기 위한 종이, paper to write.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꼭 뭐라 해야 된다?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 앞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 살아있네, 라고 부를 거야. 쓸 편지는 뭐죠? Better to write. 여기 on 써야 되게, on 쓰면 안 되게. 네. 안 되죠. 쓸 편지, letter to write. 어? 이상하다.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고, 똑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써야 되고, 왜 얘는 이렇게 써야 되지? 오케이. 편지 쓰다. 편지 쓰다. 편지 쓰다. Write letter.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 Write a letter. 오케이.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야? 무엇을 쓰는 거야? Write on, 오케이. Write on paper. 집중해. 집중. Write on paper는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 아, 그쵸? 어, 얘 없으면, 얘 없으면 내가 하는 게 지금 write paper야. 내가 지금부터 write paper 해볼게, 지금부터. 지금부터 선생님 write paper 한다. 이게 write paper고, 알아보겠어. 됐어? paper, 얘가 없으면 뭐야? paper라는 글씨를 쓴다죠. 그쵸? 근데 여기 on이 들어가면 뭔 뜻이야? write on paper 뭔 뜻이야? 종이 위에 쓴다. 무엇 쓴다야? 어디 쓴다야? 어디. 어디 쓴다죠? 그래서 쓸 종이는 뭐야? paper to write on 하는 거야.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라고?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이제 to 부정사 파트를 여러분도 2학기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형용사적 용법에서 이게 어려워. 살아있어야 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잠깐 살펴. 어차피 좀 이따가 곧 to 부정사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미리 얘기하면요. 이런 거를 작문해보자. 놀 친구라는 걸 작문해 볼 거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시가 뭐가 어떤 시하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어떤 시하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to 부정사는 최소 몇 개니까? 최소 두 개니까. 두 개 또는 두 이상이죠. to 있는 말이 길어지니까 뒤로 갑니다. 자, 그럼 놀다가 뭐예요? 놀다. play죠. 그렇죠? 그러면 놀 친구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friend to play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봅시다. 그리고 자, 친구랑 놀다 라는 얘기 한다. 나는 놉니다. I play. 친구와 이렇게 하죠. 친구랑 함께 놀다는 표현 자체가 play a friend야. play with a friend야. with a friend. 그러면 놀 친구란 표현은 friend to pla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friend to play with 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라고? 살아있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한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좀 어려워서 명사적 용법 배우고 부사적 용법 배운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배울 거거든요. 뭐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네라는 거 처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어. 앞으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어? 이거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 해야 되는데 왜 쓸 편지는 letter to write이지? 편지 쓰다는 letter what이고 그 다음에 종이 위에 글씨 쓰다는 write what이 아니고 where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뭘 써야 되겠다? where를 만들어주는 뭘 써야 되겠다? 전치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얘 없으면 안 되네. 생략하면 안 되네.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그래서 여기에 글씨를 쓸 종이 한 장을 bring, 가지고 오라. 어쨌든 종이 한 장이라는 표현은 bring a piece of paper겠죠. Bring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글씨 쓸 종이 한 장 갖다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 채점 1번,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Spoonful 해야 되겠죠. I need a spoonful of sugar.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아까 말한 게 너무 안 들려서 장난쳐봤어. 맞습니까? 오케이, 스푼이라고 하나 냉장고에 가져주시고 a spoonful of입니다. 그러면 두 스푼은 뭘까? 두 스푼, 그렇죠? Spoonfuls of 하면 되겠죠. Two spoonfuls of sugar.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수민이 오늘 졸려? 안 졸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죠. 재밌을 리가 있네요. 됐습니까? 핵재미 없죠. 다음 미출신 부분은 어법상 발음이 고쳐라. 그래서 첫 문장, 일번 문장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내일 물 8잔 마신다. 물 8잔 마신다. 그럼 난 물 8잔 마신다. I drink 8 glasses of water. I drink 8 glasses of water. 매일마다. Every 이 every day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민 add 2 spoonful of sugar 했는데 얘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설탕 두 스푼을 추가하세요. 첨가하세요. add 하세요.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add 2 spoonfuls of sugar. 아까 선생님이 유출해버렸네, 정답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r lunch is just 3 pieces of cheese. 치즈. 뭔 얘기 하는 거야, 일단? 그녀의 점심은 뭐다? 그렇죠. 그녀의 점심 식사는 꼴랑, just, 세 조각의 치즈다. 그럼 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piece 뒤에 s 붙이고, 그 다음에 cheese, cheese, 이런 건 없고요. 그냥 chee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yes, s를 빼줘야 되겠다. three pieces of cheese. 그 다음에 there are five pieces of cakes on the dish.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작은 조각의 케이크가 접시에 있다. 오케이, 얘를 거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섯 조각의 케이크가 있다 접시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There are five pieces of cake on the dish. 그렇죠. 케이크가 아니고 케이크죠. There are five pieces of cake on the dish. 접시 위에 케이크 다섯 조각이 있다. 그럼 계속해서 4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해라. 성빈 1번 문장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케이트는 매일 아침마다 우유 한 잔을 마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 glass of milk every day. 이렇게 하면 돼? 이상 없어? 선생님, 늘 사기칠까봐, 저, 그러면.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아이, 뭐, 저, 그래서, 이강, 2번 문장은 뭔 얘기하고 싶은데? 어, 나는, 나의 아빠를 위해서, 두 병의 와인을, 산다. 오케이, 나는 아빠를 위해서 와인 두 병 산다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buy two bottles of wine for my dad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또 걸렸네. 그래서 저 뭐뭐 해주세요 저 이거. 그래서 소금 세 스푼을 첨가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please add three spoonfuls of
salt. 이렇게 하면 되겠죠. Please add 3 spoonfuls of salt. 다음에 4번. 오케이. 그래서 수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건 일단? 그쵸. 난 피자 10판 먹을 수 있다. 야, 이제 10판은 아니구나. 10조각 먹을 수 있다. 10판이면 정말 많네. 10조각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10 slices of pizza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강 채점. Please. 오케이. 다음에 부정관사 on에 대한 얘기. 사과 하나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An apple. An apple. 집 한 채는? A house. A house. 한 시간은? An hour. An hour. 교복 한 벌은? A uniform.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3번과 4번. 아시죠? 소리 규칙이기 때문에 글자 규칙이 아니다. 여도 H이고 얘도 H인데 얘는 왜 a house, 얘는 an hour야? A power가 아니고 an hour. 아 소리는 모음 소리. 근데 유는 우산 한 개는 뭐예요? 우산 하나 on umbrella.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이거. on umbrella이다. 유 똑같은데 얘는 왜 어고 얘는 on이지? 얘는 뭐고? uniform이고 유 소리는 모음 소리다. 하지만 umbrella 할 때 어 소리는 뭐다? 미안. 유 소리는 자음 소리다. 선생님 마음 같은 거 맞추는 거예요. 어 소리는 뭐다? 모음 소리다. 그래서 on umbrella고 어 uniform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인지 처음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인 처음 얘기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for나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원으로 바꿔 써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면 그대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면 for나 every로 바꿔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이강. Add one glass of milk. Okay, 2번, 수민. He is one college student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빈. Mm-hmm. 3번인데요, 뭐라고요? I eat one orange for lunch다. 그 다음 4번. We eat three meals every day. We eat three meals every day. 그래서 최종 플러스 카드 단어 외우고 있어. 3번이 틀렸다. 오케이,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대로. Every. 자, 그럼 봅시다. 그럽니다. 뭐해라? 우유 한 잔을 추가하세요. 말이죠. 우유 한 잔. 요리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그쵸? 이건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하나, one glass of milk. One glass of milk. 두 잔 말고 두 잔 넣으면 큰일 나요. 반 잔 넣어도 안 돼요. 한 잔만 넣어라.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개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One glass of milk. 그래서 one의 뜻에 맞죠? 그 다음에 he is a college student. 이건 뭐 얘기해요? 그는 뭐다? 그는 대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는 대학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불특정한 하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원으로 바꿨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건 그냥 a college student. he is a college student. 그는 개딩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처음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에서 얘기하는 거죠. This is my friend James. He is a college student. 이쪽은 James인데 He is a college student. 그는 대학생이야. 처음 소개할 때 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I eat one orange. 이거 one is one. 나는 점심으로 뭐 먹는다? 오렌지 한 개를 먹는다. 두 개 먹으면 배부르고 한 개 먹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수가 몇 개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개수가 한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하고 3번, 우유 몇 잔 넣어라? 한 잔만 넣어라. 점심으로 오렌지 몇 개 먹는다? 한 개만 먹는다. 그 다음, we eat three meals. 우리는 몇 끼 먹는다?
새끼 먹는다. 뭐마다 내일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어나, 언이 들어갈 위치.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그래서 2강. That is a delicious apple. 수민. 10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계속해서 홍빈. I am an only child. 맞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An only child다. 네, 이강. Okay, 그러면 여기에서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대로 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 2, 3, 4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거는 every네, 이거는 one이네, 이거는 불특정한 한계구나, 처음 나온 거구나, 뭐 소개하는 거구나. 개수를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소개하거나 처음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 근데 다산을 모아서 키가 왜 이렇게 컸어? 다 꺼내놔. 다 꺼내놔. 수업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학교에 수업 있는 걸 나한테 수업 해주는 방식으로 할 거야.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래서 3번. 이강이 생각은 어때? 3번이요? 3번에 1번. 아, 1번은, 1번은, 써야 될 것 같아. 어를 그대로 써야 돼. 그렇죠. 저것은 맛있는 사과다라고 뭐 하고 있어? 저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저건 맛있는 사과야. 개수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개. 소개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원으로 못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She visits her grandparents once a week. 그래서 수민 생각이 이거는 뭐랑 바꿔 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는가 뭐 이게 뭐야? 그렇죠. Every죠. 매주마다죠 이건. Her not every죠. 그렇죠. One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현빈 생각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거나 빨리 저기 뭐 웃기는 뭐 웃어? 아니 저기 뭐라고? 그렇죠. 내소개하고 있죠. 난 뭐다? 외동이다 라고 내소개하고 있죠. 3번하고 1번하고 똑같이 저건 맛있는 사과야. 나는 외동이야. 됐습니까? 얘는 그대로 써야죠.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every나 for는 당연히 좀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럼 수민, he works in a post office. 이 경우에는 그대로야. 원이야. every야. 제가 뭐라고 안 들려? 그렇죠. 그 남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어디에서 일한다? 우체국에서 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3, 4 똑같은 이유로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좀 감이 잡히나요? 원과 그 다음에 every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 4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9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잠깐 5분만 쉬고 올 건데 5분만 네가 뭘 해놔야 되느냐. 일단 그것보다도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중간고사 쉬고 일단 우리가 뭐야 모의고사 있다고 말고 중간고사를 못 들고 공부할 거니까 중간고사 지난번 어디까지 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다 파악해놔. 중간고사 그거 책에 앞에 발언자 캐면대로 한번 잡아서 줬는데 그것은 가지고 가서 그렇지. 아까 지난번에 어디까지 시험 쳤는지 가방까지 했거든. 그럼 지난번에 가방까지 공교적으로 깨는 일단 시험 보고 다 들어와서 포함됐었어? 네. 너 순서대로 수업해? 네, 이거 순서대로 수업해. 근데 얘는? 이거 순서대로 수업해. 본문만. 시험 너 본문만 나왔어? 네. 그리고 그 평가문이 같은 거 없지? 네. 그리고 얘는 그럼 그 6개 왕수를 상상하게 되는데 8개 일어나서 수업 거기 너 오빠 들어갔어? 수업했어? 아니 아직 안 들어갔어. 얘는 실력 실력했어? 수업은 나갔는데 따로 뭐 제대로 나갔는데 뭐 했는데 뭐지? 인사를 주신다. 아 수업 인사를 해놓고 간다는 딴 얘기만 내일 나가요. 아, 근데 어떻게
아, 너 왜 속? 왜?